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오늘은 저희 집 이렇게 식물 주변을 보여드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식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옥상에도 많이 키우고, 이렇게 뭐 베란다에서도 계속 키우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희 집 안에도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초파리 하나, 뿌리파리 하나 날아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왔어요. 네, 저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도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 여기 주위에 초파리, 뿌리파리 뭐 할 거 없이 엄청 날아다녔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벌레 때문에 참 여름에는 식물 키우기가 참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갖고 제가 좀 인터넷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거의 한 1년 넘게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살균, 살충, 또 영양 보충, 뭐 악취 제거 모든 거에 너무나도 아주 효능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희 집에 이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예,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식물이 옥상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옥상에도 거의 저희 벌레가 날아다니질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살충을 해주기 위해서 살균제, 살충제를 뿌려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없었다면 살균제, 살충제를 뿌려줘도 아마 뭐 뿌리파리, 초파리, 응애, 뭐 바퀴벌레, 깍지벌레. 저는 제가 지금 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거 영상을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그런 벌레가 생기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는 제가 깍지벌레 이런 것도 영상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생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저희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뿌리파리, 초파리 하나 없이 뭐 여기 식물뿐이 아니라 저희 집은 뭐 하수구, 세면대, 개수대 모두 할 거 없이 뿌리파리, 초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고고싱 짜잔. 네,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맑은 EM. 저는 이제 주로 EM 원액을 쿠팡에서 사는데요. 요게 맑은 EM 원액이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또 색깔도 굉장히 맑게 나오고 사용하는데 굉장히 저는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EM 원액보다 이게 맑은 EM 원액이 가격이 좀 비싸도 이게 효능도 크고 더욱더 깔끔한 그런 맛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EM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EM은 우리나라 말로는 유용미생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Effective Micro Organisms라고 영어의 약자예요. Effective Micro Organisms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유용미생물군의 약자입니다. EM이 발효 미생물체로 가장 뛰어난 효능은 세균을 억제하여 부패를 막아주는 항생균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EM 활성액은 저희가 이제 청소할 때 주방 하수구나 화장실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악취가 없어요. 악취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칫솔질 할 때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면 저희 풍치를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름에 무좀이나 습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뿌리거나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깨끗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살균 작용, 살충 작용, 또 저는 요거를 영양제로 써요. 식물의 영양제로. 이제 따로 식물의 영양제를 지난번에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EM액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야채, 과일, 쌀뜨물까지 첨가를 해서 일주일간 발효해서 쓰니까 진짜로 꽃도 잘 피고 식물들이 너무너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옥상에다가 지금 텃밭도 만들었는데 아 너무너무 무럭무럭 자라갖고 제가 처음으로
1년 초보 농사를 했는데 그 초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식물에 만들어서 EM 활성액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M 활성액 만드는 방법을 그럼 지금부터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EM 원액을 저는 어떤 때는 EM 원액을요 여기 500ml에다가 뚜껑 하나 정도 타가지고 그냥 뿌려주기도 하고요. 또 활성액을 만들어서 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활성액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활성액은 진짜 여러 가지로 쓰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쌀뜨물, 야채, 과일, EM 그 영양제를 만들어서 아이들 꽃 피는 데도 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더욱더 이 아이들이 벌레가 안 생기고요. 그리고 가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EM 활생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물로 뿌려줘요. 여기다가 이제 타가지고 제가 그 EM 활성 원액을 만드는 방법을 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쌀뜨물 원래 2리터에 요거 설탕 소주컵 한 컵에 네 그리고 소금 한 숟갈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쌀뜨물을 한 10리터 정도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2리터에 한 컵이니까 10리터니까 5개를 넣으면 되겠죠. 이거 설탕 5개를 넣겠습니다.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둘, 넷,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제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설탕을 이제 5컵, 이렇게 소주컵으로 5컵 넣고요. 이제 한 숟갈씩만 넣으면 되거든요. 요걸로. 네. 그러면은 이것도 2리터에 한 숟갈이니까 5숟가락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는 EM액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EM액. 제가 이렇게 요번에 여름에 사용하려고 봄에 한 통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두 통을 더 샀습니다. 여름에 사용하려고. 여름에는 이제 더욱더 많은 벌레와 뭐 세균과 악취들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M 원액을 네 이렇게 다섯 또 소주컵으로 2리터에 한 컵씩 네 요거는 10리터 쌀뜨물 10리터를 받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컵, 네, 다섯 컵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설탕하고 소금을 저어준 다음에, 네, 일주일 동안 삭혀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사용을 할 때는요, 저는요, 요거를 1리터 정도 물을 받아와요. 가지고 여기다가, 네, 요거 활성된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1리터에 한 두 뚜껑. 병뚜껑은 500ml에 한 뚜껑이니까 여기는 1리터니까 두 뚜껑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두 뚜껑을 넣어줘서 쭉쭉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줘도 되고요. 여기 활성액을 만들어서 쓰면 이제 더 오래 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활성액이 없으면 저는 급하면요. 원액을 그냥 쓰기도 해요. 원액을 병뚜껑으로 500ml에 한 뚜껑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2리터에 두 뚜껑. 네. 뚜껑을 닫은 다음 흔들어 가지고 제가 청소할 때도 사용을 하고 또 특히 저는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요거를 옆면 시비에서 다 잎사귀나 아니면 줄기 부분에 저는 뭐 주방이나 화장실 사용할 때도 이거를 많이 뿌려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저는 식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영양제를 만들어서 물을 줄 때 사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활성액을 만들어 갔고요. 500ml의 병뚜껑으로 하나 정도 타가지고 이렇게 네, 스프레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줘요. 뿌려줍니다. 옆면 시비 해줘요. 이렇게 줄기나 아니면 잎에다가 중점적으로 뿌려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전혀 벌레가 접근을 못해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동안에도 뿌리파리 뭐 이런 거 하나 발견을 못하시죠. 네,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이렇게 이제 뿌려주고요. 샅샅이 네, 다 뿌려줍니다. 이렇게 염자에도 뿌려주고요. 아, 제가 1년간 경험한 그 EM 활성액 사용하는 방법, 효능 EM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아, 저는 정말 이 EM액은 어떤 살균제, 살충제, 네, 또 뭐 어떤 좀 약보다도 어떤 습진 약보다도 정말 효능이 크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번 몇 번 강조를 해도 모자르는 EM액이에요. 제가 정말 이거를 사용한 이후로 집안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벌레가 없어요. 벌레. 일단은 날아다니는 벌레가 없습니다. 1절. 네, 그게 최고로 좋고요. 여러분 고질적인 그런 여름에 찾아오는 무좀, 습진, 뭐 그리고 뭐 이빨 닦을 때 풍치, 네, EM액, 그리고 저는 상추 씻을 때, 예, 과일 야채 씻을 때 꼭 EM액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저거 한 뚜껑. 네, 그러고 나면요, 요게 뭐 살균 살충 다 되고 상추와 과일들이 더 아주 싱그럽고 상큼하게 아주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도 사용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네, 두 말 할 필요 없이 일단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름에 가장 특히 여름에 1년 12달 다 필요한 거지만 특히 가장 여름에 많이 필요한 EM액 여러분도 사용해보시고 직접 사용해보시고 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러분께 아직도 EM액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추를 하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